네,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우리 베이런에 달려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IoT를 드디어 카라반에 탑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배터와이 시스템을 얹은 카라반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딱 8대만 프로모션 할 예정입니다. 1200A의 인산철 배터리를 올려드리고 IoT 시스템 들어가고 관제 시스템 이런 거 다 되는 모델로 해서 프로모션을 8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팔던 그 가격 그대로 프로모션을 걸겠습니다. 자, 그 8대 모델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베이런에 달려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살렸습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 제어가 됩니다. 이제 캠핑 가기 전에 집에서 보일러 미리 틀실 수 있어요. 장바 가시는 분들 미리 보일러 켜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 제어 다 되고요. 에어컨 제어 이렇게까지 다 완벽하게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배터와이의 시스템 중에 IoT는 빙산의 일각이었죠. 배터리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매일 아침에 리포팅을 해드립니다. 어제 그러니까 하루 전날 사용한 모든 전기에 대한 사용량을 알려드립니다. 충전이 얼마가 됐고 사용을 얼마나 했고 솔라가 얼마나 충전을 했고 이런 걸 다 리포팅 해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량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차량 상태라는 거는 현재 우리 카라반에는 보일러가 켜져 있습니다. 그 다음 등이 켜져 있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다. 인버터가 켜져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럼으로써 나도 깜빡한 오프를 안 했다면 원격으로 휴대폰으로 집에 오셔서도 오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충전 예측을 또 해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배터와이 시스템이 날씨 정보랑 연결을 해서 자, 우리 카라반은 내일은 얼마가 충전이 될 거고 모레는 얼마가 충전이 될 거고 그 다음날은 얼마가 충전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해서 또 알려도 드립니다. 그렇게 알려도 충전 예측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 AS 접속까지 앱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앱으로 관리를 하면 전화를 안 해도 되는 귀찮음도 없어질 뿐더러 누락되는 걸 방지될 수가 있어요. 우리 베이런도 그렇지만 현재 앱으로 모든 AS를 접수하다 보니까 월요일 출근해서 바로바로 접수도 가능해서 연락도 드리고 누락 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토리도 남아서 더욱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 관제 서비스. 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얼마 전에 카라반도 화재가 엄청나게 크게 났었죠. 그런 부분을 관제해 드리는 거죠. 이게 배터와이를 얹었다고 해서 100% 화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100%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저분께서 쓰는 데이터가 저희 아마존 서버에 저장되는 거 이제 아시죠? 드러내면서 빅데이터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쓰면 쓸수록 더 안전해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이클에서 벗어난 어느 행동이 그래프로 뜨기 시작하면 관제 시스템에서 경보가 뜹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그 차를 이제 데이터를 들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관제 시스템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 몸을 1초에 10번을 MRI로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되기 전에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이 발생되면 컷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배터와이의 관제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드리아 모델 3대, 타버트 모델 5대 해서 8대 안에서 과거에 팔던 그 가격 그대로 1200A 배터와이 시스템을 프로모션을 걸겠습니다. 타버트의 비발디 550E란 모델입니다. 타버트는 모든 차종이 독일을 합니다. 이 트렁크가 전면으로 슬라이딩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광활한 앞에 서비스 도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통 두 개를 넣고 발전기 넣고 뭐 다 때려 넣어도 넉넉한 이게 타버트만의 또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TC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버트 550E 판매가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에 배터와이 시스템 들어가고요. 1200A 배터와이 배터리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그 FF 캠핑카의 옵션표에 보면 980만원 적혀 있습니다. 요거 한 대 있습니다. 550이. 자, 실내 들어가 보시죠. 현재 보시는 550E 모델은 냉장고가 이쪽으로 도메틱에 투도어 냉장고가 있는데 외부에서 열 수 있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안에서 불편하겠죠. 그런데 안에서는 또 이렇게도 열립니다. 예, 요런 냉장고가 프리미엄급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알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알대냐? 아니라는 거죠. 바닥까지 풀알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딱 들어오면서 느끼는 거는 커버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가구가 되게 좋았지만 이제는 화사하게도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남성미가 강한 타버트 모델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다면, 이제는 그 아름다움까지 추구한 그런 타버트로 변신을 했어요. 502는 이렇게 디귿자 쇼파로 되어 있으면서,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 쇼파의 등받이가 이렇게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실 때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쇼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카라반은 난방을 가스로 하기 때문에 렌지도 가스렌지가 필수겠죠. 502의 모델의 장점은 가족수가 4인 가족, 5인 가족일 때 장점이 있겠죠. 11자 베드가 있고요. 중앙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런 매트리스가 들어감으로써 한 침대에 4인 또는 3인은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중문도 보시면 타버트는 이렇게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좀 저가형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커튼이라든지 뭐 자바라 같은 문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타버트 모델에는 중문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502의 모델은 침대가 굉장히 넓어서 좋지만 화장실은 조금 좁은 감은 있어요. 제가 써봤지만 샤워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샤워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자레인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전자레인지는 그 이제 오븐도 같이 되는, 네, 아시죠? 여기 있다면 오븐 방식, 광파 방식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옷장도 굉장히 큰 옷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502는 2500폭, 폭이 2052m50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특이점은 풀알대, 바닥까지 알대 보일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알대는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바닥까지 있으니까 사랑이 두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대의 컨트롤러가 여기 보이시지만 배터와 시스템으로 IoT로 미리 켜놓을 수 있게끔 알대를 조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델입니다. 같은 타버트사의 모델인데 모델명이 좀 달라요. 1번은 비발디였다면 얘는 로신입니다. 그래서 비발디보다 한 단계 급은 낮은 등급이에요. 하지만 전면 트렁크라든지 뭐 ATC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트루마의 가스 절체기까지도 트루마 정품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로신이라서 옵션이 빠져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니스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정 판매, 특별 모델이었죠.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뭐 알루미늄 힐도 되어 있고요. 엑스럽도 되어 있고. 자, 이제 가격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죠. 이 로시니 모델은 4,750만원에 배터와이스템 들어갑니다. 1200A 들어갑니다. 1200A 인산철 넣으시면 에어컨 저녁에 이제 발전기 안 돌리셔도 쓰시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로시니의 520DM이란 모델이고요. 이 모델의 특약점은 2층 침대가 있다는 겁니다. 2층 침대가 있는 분들은, 있는 모델들은 어떻게 쓰냐? 가족수가 많은 분들은 좋겠죠. 1층 이제 주무시고 있는데, 3인 가족이라서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3인 가족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는 거는 2층을 옷장처럼 쓰시면 좋아요. 카라반에 굉장히 많은 짐들이 있어요. 옷가방도 놔둬야 되고 뭐 점퍼도 놔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2층은 굳이 사람이 안 자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쓰신다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만 침대로 사용하시고 2층은 짐 공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침대만을 위한 이런 가림막도 설치가 되어입니다. 그래서 혼자 독방에서 쓰실 분은 이렇게 가능하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소파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소파가 11자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쪽 침대, 뒤쪽 침대가 고정으로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침대 변환 안 해도 4인 가족은 쓰실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어렵진 않지만 귀찮아요. 짐 치워야 되죠. 내려야 되죠. 합체해야 되죠. 이불 깔아야 되죠. 이게 귀찮다는 거죠. 그게 싫으신 대가족께서는 이 모델을 강추 해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도메틱 냉장고가 작다는 거. 그래서 이동식 그 냉동고를 하나 정도 더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서 더블 침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고요.
2층 침대에서 두 분이 그냥 주무실 수가 있고, 혹시나 5인 가족 같으면 이걸 이제 침대 변환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인 가족도 넉넉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우리 520딥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여기 있어요. 손 씻고 수 있는 세면대가 여기 있고요. 그 옆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놓으시면 사이즈가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550이랑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세면대가 외부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버트는 이렇게 매트리스 밑에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뼈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트렁크 공간이에요. 4,750만원에 드릴 수 있는 타버트, 4,000만원대는 거의 이 모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모델 역시 베터와이 1200A의 배터리가 제공이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모델입니다. 같은 타버트 사고요, 비발디 모델입니다. 다시 비발디로 왔죠. 비발디 모델의 560TDL이란 모델이고요. 560TDL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실내를 가장 만족하는, 주방이 끝내주는 모델입니다. 물론 앞 트렁크는 ATC니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얘는 판매가가 조금 더 높아요.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에 배터와이 시스템 리프로모션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자, 560TDL 이제 실내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560TDL 모델도 프랄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냉장고 550이랑 똑같은 고급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와인셀러가 있습니다. 예, 자, 고급스럽죠. 들어오시면 쇼파가 552랑 또 다르게 미음자 쇼파를 라고 표현하죠. 요만큼이 돼 있어요. 요만큼이 돼 있는 게 뭐냐면, 4명이 앉아도 1명이 여기 앉는다면 더 넓게끔 쓸 수 있는 게 560TDL의 장점이죠. 그래서 D급자가 아니라 미음자 소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키포인트가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이 기역자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주방이 기역자고요. 상부장에도 이렇게 투명 아크릴장으로 해서 조금 럭셔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특이한 점이 싱크대에 있습니다. 이 기역자 타버트만의 아래쪽 싱크대를 열면 이 안쪽 공간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레일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럭셔리하면서 실용성도 좋은 그렇게 주방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고급스러운 타버트만의 이런 가구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침대는 550이 첫 번째 소개했던 모델하고 비슷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문은 똑같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블 침대가 이쪽으로 자리 잡고, 세면대가 외부에 있고, 화장실이 침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560TDL이란 모델은 주방이 기역자고, 쇼파가 미음자라서 굉장히 쓰기도 편하고 럭셔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502보다는 200만원이 더 비싼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0TDL도 지금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타버트 네 번째 모델 소개해 드릴게요. 맹 비발디 모델이고요. 모델은 490TDL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느낌이 빡 오죠. 500급으로 가다가 왜 400급으로 왔냐. 그런데 400급이 아니고 모델이 490이고 500급입니다 500급 초반인 모델인데, 얘는 이제 폭이 2300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TD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DL이란 말은 방금 보신 560TDL이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는 옆에 보신 모델이랑 동일합니다. 트렁크라든지 ATC라든지 이런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얘는 그래서 폭이 작고 사이즈가 조금 줄어든 대신 가격이 많이 싸겠죠. 그래서 얘는 5,100만원에 베터와이 프로모션이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딱 보시면 냉장고 동일하죠. 상부에 아크릴장 있는 거 동일하죠. 자, 실내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면 방금 보신 560TDL보다 짧으니 쇼파가 이제 D급자입니다. 미음자가 아니라. 예,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 나머지는 뭐 소재라든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주방이 기역자가 없어졌어요. 자, 기역자 주방은 2500폭에서 가능한 거고요. 이 490TDL 모델은 이제 2300폭이에요. 그래서 주행이 굉장히 부담이 없다는 대신 이런 주방이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나머지 구조는 거의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프랄레 다 들어가 있고요. 더블 침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옆으로 화장실 들어가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가 외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여기는 옷장이 또 많이 커졌어요. 이제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도 있고요. 위쪽에도 이렇게 옷장이 되어 있는 모델로. 490TDA는 누구한테, 어느 분한테 권해드리냐면, 내 괴린 차가 모하비나 프레임바디가 아니고 스포티지라든지 투싼이라든지 그 모노 코코바디의 괴린 차라면 부담 없는 이제 490TDA를 추천해 드리는 거죠. 2500폭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게 또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490TDA라는 모델은 견인 차가 조금 더 스펙이 낮은 등급의 SUV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90TDA이 추천해 드리고요. 나는 뭐 프레임 바디고 좋아, 내 차가. 와, 그래서 큰 게 난 좋아. 그러면 560TDA로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네 번째 타버트 모델, 타버트 비발디 490TDA 모델. 5,100만원에 보노모션 배터와이 1200A까지 넣어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마지막 모델, 국민차죠. 알데 모델의 국민차, 아드리아사의 아도라 572 UT 모델입니다. 572 UT는 굳이 리뷰 안 해도 국민차라서 굉장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해드려야죠. 물론 ATC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 트렁크 아드리아는 이렇게 앞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오스통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타버트보다 살짝 고급감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착합니다. 아드리아 572, 현재 지금 알데 모델이고 배터바이 프로모션가 적용해서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에 한 대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소개해드릴 마지막 모델이고요. 그 아드리아 모델의 장점은 하늘에 있죠. 짜잔. 이 선루프 창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드리아의 장점이죠. 아도라만의 장점이죠. 이렇게 선루프 창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디귿자 쇼파가 있고요. 이 모델의 장점 중에 두 번째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다 건너뛰고 화장실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일 뒤에 오시면 독립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되어서 샤워가 편하고 화장실이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 아드리아 아도라의 장점이 선루프 창이라면 572만의 또 장점이 독립 샤워부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자 베드가 양쪽으로 있고요. 중간 확장, 요거는 순정 옵션은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 확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침대에서 4인 가족 또는 3인 가족이 한 자리에서 주무실 수 있게끔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또 대포도사의 냉장고가 중앙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아드리아의 개수대가 있는데 아드리아만의 또 장점이 이런 그 수납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드리아사가 이케아 가구랑 굉장히 조인을 많이 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짠,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그냥 도마가 아니고 여기 덮개도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드리아의 기능성을 더 살려주는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성분들이 이런 화이트 가구의 그레이 조합이고 조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얘도 알데 모델입니다. 알데 모델이라서 가죽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타버트보다 살짝 아쉬운 거는 그 프랄데가 아니에요. 원래 그게 일반화였어요. 근데 이때까지 다 프랄데를 소개해드려서 바닥이 이제 전기 난방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220을 인입을 하든지 우리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거쳐서 220이 나온다면 바닥 난방은 됩니다. 자, 아드리아 아도라 배터와이에 1200A 인산철 프로모션 걸어서 52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여기 우리 본사에서 지금 다섯 대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 입항될 카라반들이 또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프로모션 할 거는 현재 지금 실물은 다음 주 들어오니까 여기에 또 깜짝 히든 한 가지 더 모델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